안녕하십니까. 진짜야 만드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업로드할 내용, 자, 헬롯 카페 웨어하우스 덕브라운 자켓입니다. 자, 요놈, 포스팅하기 앞서, 자, 요거 진짜야 만드 블로그에서 제가 아샤판 버전 요놈을 개조했습니다. 제 입맛에 맞게 레드탭, 뭐, 배트룹 제거해가지고, 그 뭐랄까 요 셀 바지를 자 이거 신치 잘린 거 제가 신치 붙이고 2020년 4월 10일부터 시작했던 거 자 오늘 2021년 자 1년 동안 입은 바지입니다. 자 4월 10일 딱 1년 동안 입은 바지 자 가죽 잘라서 허리도 이렇게 조이고 자 1년 동안 제가 에이징 시킨 제 입맛에 맞게 자 커스텀한 제품 자 요거 아 좀 전에 그게 아시아판 버전 자 요놈은 자 글로벌 유럽 버전입니다. 자 요놈은 요놈도 이제 2021년 4월 10일 저놈 이제 1년 폐막과 동시에 이제 이 녀석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요놈도 이제 입고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포스팅할 덕브라운 그 웨어하우스 헬러스 카페 덕브라운 자켓과 말이죠. 자 요놈 뭐 블로그 진짜엠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말이자 했죠. 자 블로그 진짜야만 돼 리핏 진짜야만 돼. 자, 요거 블로그 진짜야만 돼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에, 그 뭐랄까 그 버전이 뭐 아시아판과 글로벌판 요거 디테일이 많이 좀 다르긴 한데 자, 요놈 이제 제가 뭐 이 글로벌 버전은 뭐 이놈은 아시아판 버전 제가 손 안 댄다고 제가 이미 공언을 했는데. 아, 그래도 저 이 레드탭 이거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뾰족한 리벳 부분도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가구나 뭐 이런 거 의자 자꾸 긁히기 때문에 요거 자꾸 신경 쓰여서 자, 고증에 맞게 자, 요거 망치로 제가 때려 박았습니다. 뭐 말이죠, 알죠? 자, 이거 시내에서 뭐 방 안에서 집 안에서 했다가는 옆집 뭐 아랫집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다 내려와요. 자, 그래서 제가 야외에서 감행했습니다. 여기 고튜 자, 고튜도 때려 박아. 뭔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성폭행을 했습니다. 자, 이거 성폭행 실제 상황입니다. 자, 근데 뜻하지도 않게 성폭행과 동시에 앞에 리벳 때려 박음과 동시에 의도치 않게 여기 엉덩이가 찢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찢어진 부분 보기 싫어서 자, 덕분에 뭐 저절로 뭐 에이징이 뭐 진행이 됐네요. 뭐 입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뭐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상태 좋은 바지가 이렇게 풀게 뽀송뽀송한 상태 좋은 바지가 자 이렇게 엉덩이가 똥꼬가 찢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핸드 스티치를 감행했습니다. 자 여기 고튜 옆에도 약간 상처가 생겼네요. 리벳 때려 박음질하다가 뭐 말인지 알죠. 자 요놈 입고 자 이제 헬러스 카페 오늘 요거 입을 자켓과 함께 매치해 보겠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또 나중에 그 배트룹 또 손 대고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요거 리벳 떼어냈습니다. 리벳이 아니라 요거 레드 탭 리핏 레드 탭. 자 떼어내면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짜가 아니에요. 뭐 말인지 알죠? 오늘은 뭐 이 바지 딱 여기까지만 작업했습니다. 자 이거 여기 실밥 나간 부분 자 여기 백 포켓 여기 한 줄만 그 레드 탭이 포함된 게 아니라 두 줄까지 다 그랬어요. 다 이렇게 이거 스티치로 레드 탭이 꽉 무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티 안 나게 제가 같은 색 실로 꾸몄습니다. 자 그걸 입고 진행합니다. 어서 오세요. 진짜 잘 만든 티 안 나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제가 지금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허리가 안 좋습니다. 자 허리 뭐 협착증이 와가지고 진짜 허리가 많이 불편해요. 자 이거 보이시죠? 저 지금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이게 허리가 진짜 안 좋습니다. 여기 파스 붙였죠? 자 그래서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진짜야만 돼 유튜버 유니온 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그 이 201 그 영상 잘 보셨죠? 그 뭐랄까 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 제가 블로그에서 그요 바지 그 기존의 아시아판 버전 그 1주년이 돼서 요걸로 이제 체인지해서 요것도 2021년 4월 10일 날짜 여기다 당당하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오늘 게시합니다. 자, 요거를 게시하면서 뭐랄까? 자, 여기 바지 요거 레드탭 요거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뭐손안 대기로 제가 블로그에서 이미 공언을 했었는데, 자, 레드탭 계속 마음에 걸려서 떼어냈습니다. 자, 이거 레드탭 보이시죠? 자, 이거 짜가 아니에요. 리, 바이스, 뭔 말인지 알죠? 자, 21세기에 뭐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하지만은, 뭐, 원백 포켓에 이거 레드탭 있는 거는 제 마음이 용납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배트룩은 아직은 제거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지. 뭐랄까, 좀 전에 앞서 그 사진으로 제가 작업을 해서 또 영상으로 잠깐 망치로 때려 박아서 리벳도 때려 박았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리벳이 뾰족해가지고 여기 의자나 뭐 가구나 쇼파 이런 거다 긁어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늘 본론은 그 웨어 하우스입니다. 자, 왈의 하우스. 뭔 말인지 알죠? 자, 리사이클 백에 들어 있습니다. 자, 아주 머리 잘 썼죠? 그냥 비닐이 썼다가는 욕먹었을 거예요. 이거 썩는 리사이클 비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영문이 감성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갤러지 카페 다들 잘 아시는 그 레리시 그 컬렉에서 그 일본의 와레하우스, 웨어하우스라는 복각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 전에도 제가 그 바지들 포스팅 해서 아시겠지만은, 자, 이게 그 웨어하우스 자켓입니다. 자, 웨어하우스와 레리시가 콜라보한, 레리시 컬렉으로 콜라보한 헬러즈 지옥 카페, 지옥 다방 힐러즈 카페. 뭔 말인지 알죠? 자, 신치파클이 맨 하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들 창세기들 잘 살렸고요. 자, 여기 카라도 매우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런 덕 캔버스 칼라 약간 자연스러운 색 빠짐 가공이 아주 일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그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이것도 블로그 진짜 야만두에서 포스팅 했었던 요 쇼트 자켓을 벗고, 자, 제가 그 리바이스 이 바지와 한번 매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허리 완전 삐꾸가 돼서 여기 신경이 눌려가지고 다리에 통증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매우 지금 좋지가 않은데, 자, 제가 지금 투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욕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뭔 말인지 알죠? 자, 지옥다방 헬러즈 카페. 요거 사이즈 36 사이즈입니다. 저는 정확히 사이즈가 97 정도 됩니다. 100도 아니고 95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이즈. 뭔 말인지 알죠? 그러나 제가 이거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지옥다방 헬러즈 카페. 단추를 일단 채우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손 시려울 때는 주머니가 배때기 주머니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고 다녀야 돼요. 찰떡이 같죠? 자, 여기 곡선을 매우 잘 살렸습니다. 뭐 힐러즈 카페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 제품을 다 똑같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힐러즈 카페 제품들을 뭐 유심히 봤는데, ABC나 그런 뭐 복각 제품들처럼 완전 똑같이는 안 만들어요. 그 당시 리바이스 이외에 그 이외에 수많은 브랜드들, 창세기 때 있었던 경쟁 브랜드들을 지금 다 없어졌죠. 이런 디테일들이 살렸습니다. 데님
뭐 과거 워크웨어 브랜드는 리바이스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더 오래된 브랜드도 있었고 경쟁 브랜드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미 100여 개가 넘어요. 제가 이미 블로그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자, 그 수많은 그 사라진 브랜드들을 그 레리시 그 컬렉에서 이제 이쁜 것들, 좋은 점들만 이렇게 짜집어내서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뒤죽박죽 뭐안 맞는 것도 있고 뭐 맞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오리 덕 자켓, 뭐 말인지 알죠? 저한테 지금 잘 맞습니다. 자, 201과 일단 매치했습니다. 지퍼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퍼 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리고 지퍼를 채우면은 이런 모양. 자, 보통 사이즈 이제 감이 오시죠? 지금 제가 입은 거는 36 사이즈입니다. 주작 아닙니다.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저 진짜 허리 아파요. 자, 그 인기 브랜드 웨어하우스, 와리하우스, 그덕 자켓, 그 제가 요201 현대적으로 리바이벌 재생산된 바지와 함께 매치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만은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진짜 열만도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끊을게요.